십계명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계명 한 계명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마다 그 한 주간 동안은 적어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가지들 같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신앙의 본질 뿌리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우리가 쭉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딱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한 계명 한 계명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암송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계명 한 계명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한 주 한 주마다 그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신 그 흔적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들으시고 오랫동안 서운한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과 전화하시고 또 그렇게 만나시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6계명으로 넘어왔는데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절대 살인하고 살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킬러로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절대로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십계명에 왜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는 하나하나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그런 계명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6계명은 저는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생명 존중의 법이다. 생명 존중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참 지금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비디오 게임을 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뭐 적어도 살해 장면을 6천 건 이상을 영상을 통해서 본다.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영화 한 편에도 수많은 살해 장면이 나오고 전쟁 영화 한 편에는 수백 명, 수천 명도 죽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일상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지 않는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주적 오토바이를 뒤에 탄 여학생에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타냐 그랬더니 죽으면 죽죠 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노란 병아리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각자 떨어뜨려서 오래 산 병아리가 이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던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고양이 또 길 잃어버린 강아지들도 뭐 함부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여러분 생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장난감을 다루듯이 생명 없는 그런 인형을 다루듯이 생명을 취급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너무나 또 무시무시한 범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 아이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이번 주에 살인하지 맙시다.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오늘도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야, 살인은 안 돼. 큰일이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살인에 대한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십계명이 있으니까 십계명대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결과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였지만 똑같이 살인을 했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람과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는 사실 다른 것이죠. 똑같은 사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철로 만든 뭐 칼, 곡괭이, 도끼 이런 걸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죄. 당연하죠. 도끼로 사람을 치면 죽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돌도 마찬가지죠. 이만한 뭐 바위를 들고 팍 쳐서 머리를 친다면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뭐 큰 나무 몽둥이 같은 거 아니면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동일하게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뭐 틀림없죠. 지금도 어떤 법을 해석할 때 어떤 살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히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살해 도구를 가지고 죽일 때에만 살해 의도가 있는 건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몸이 무술로 단련된 흉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연약한 상대, 아니요,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이라든지 또 나하고 힘으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주먹으로 폭력을 가하면 이것도 역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법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 없도록 이 구약의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 놀라울 따름이죠. 민수기 35장 21절에 보면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를 가지고, 여러분 격투기라든지 복싱 같은 거 하다 보면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쓰러졌는데 격투기 선수는 계속해서 때려요. 탁 때립니다. 계속 놔두면은요 죽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손이. 근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리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말리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계속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여인을 이렇게 때려서 죽이면 이것도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또 증인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살인자를 이제 법정에 세우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는지 그 법을 이제 가지고 집행할 때 증인을 세우죠. 지금도 증인을 세웁니다. 근데 복수를 세웁니다.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똑같은 이제 증언을 해야 사형을 하든지 이 사람을 뭐 다른 형벌을 주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막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 실수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죽여야 된다는 한 사람 말 듣고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과 감정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좀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돈 주고 증인들을 사는 거예요. 실수로 죽인 거 맞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삽니다.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저 사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만들어진 지 한참 후에 우리 예수님도 법정에 세워졌을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거짓 증인들을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바로 이런 증인들도 악하게 이용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정당방위에 관한 법도 있다는 거예요. 정당방위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내가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사람을 쳐서 죽이는 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좀도둑이 있습니다. 그냥 도둑이야 하면은 그냥 도망가는
그 도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도망가는 그 도둑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때리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놓냐면 밤이냐 낮이냐라고 기준을 뒀습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오면 강도가 될 수 있지만 낮에 지나가다가 빈집인가 하고 살짝 들어오면 이거 좀도둑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가만두면 강도가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해 돋은 후이면 한낮에 그런 들어온 좀도둑을 그냥 힘 있다고 잡아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도 과잉 방어한다 이거 가지고 막 인터넷상에도 막 크게 논쟁이 되기도 하죠. 이 법이 3500년 전에 있었던 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기준을 가지고 법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과실치사에 대한 또 법도 나옵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일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두 친구가 올라가서 벌목을 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자리가 딱 부러지면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서 죽게 만든 경우. 전혀 의도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일 의도도 없었고 한데 증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둘이 올라갔으니 그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생각할 겁니다. 아, 아무래도 저 사람이 우리 아빠를 싫어했었어요 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뭐 이를테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끌고 밭을 가는데 주인의 소가 뒷발질을 잘못하다가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게 만든 경우, 이런 경우도 증인이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돌을 이렇게 밭을 하다가 돌을 들어서 옮겨 놓다가 돌이 막 굴러가지고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이제 쳐서 죽게 만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장난하다가 야 이렇게 서로 밀 수도 있잖아요. 애들 뭐 수영장에 뭐 물에 빠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밀다가 넘어졌는데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신호를 잘못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법은 분명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법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게 만든 사람을 바로 가서 보복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식구를 죽인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우리 명예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칼을 들고 가서 보복을 막 한낮에 가서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과실치사란 말이에요. 재판받을 시간이 없어요. 당장 쫓아와서 날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 도망가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각 지파별로 성읍을 다 분별합니다. 너 이 성 몇 개 가져? 몇 개 가져? 성읍 동네를 이렇게 쫙 분별할 때 레위인들은 이제 여러 지파들이 자기 성읍 받은 성읍에서 각출을 해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제 목회자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뭐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 직무만 충실하게 하고 예배당에서 뭐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48개 성읍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6개 성읍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길쭉합니다. 거기 중간에 요단강이 길게 있는데 요단강을 서편으로 3개, 우편으로 3개의 도피성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이 과실치사를 했지만 증인도 없고 식구들이 나를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시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달아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면 거기 돌아가면
피해 보복자들이 이 성안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법이 만들어. 거기서 들어가서 보복하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된.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안 나가면 돼요. 무기징역이 되는 거죠. 그 성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특사로 사면이 되게 되는 거죠. 정당한 재판을 받다가 증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재판하다가 이제 과실치사임이 이제 판명이 되면 또 해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도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피성까지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6계명은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10계명은 살인을 예방하고 또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죽인 사람을 벌하는 형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대적인 또 철학적인 사회학적인 얘기들이 참 많죠. 전쟁할 때에 죽이는 거는 뭐냐, 또 하나님께서 뭐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도 만드셨는데 그것도 뭐냐,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 안락사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참 복잡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논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법을 얘기하기보다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만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계명들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살인을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첫째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구약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은 마음까지 보시는 거죠.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구약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이 바보 같은 놈 뭐 그런 뜻이래요. 이런 아주 경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탁 토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이 사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십계명법에서도 계속 나와 있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도 이제 또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살해할 마음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진짜 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당하거나 죽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마음은 살인한 자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살인할 마음을 갖고 있는 화,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별해 놨는데요. 하나는 두모스고요. 하나는 오르게로 해석을 다르게 해 놨습니다. 두모스는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린 작은 일에 참 화를 많이 내죠. 오늘은 설교가 너무 길어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죠? 굉장히 뭐 작은 일에 화를 냅니다. 운전할 때 보면 갑자기 앞에 사람이 확 끼어들면 어이 저거면서 거룩한 입에서 갑자기 SS가 막 나오죠. 이게 잠깐 일어나는 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죠. 그냥 어이 정말 성질도 꾸네 하고 일어나면 그 화는 길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면 풀처럼 또 꺼져가는 불처럼 사그러들려. 이건 바로 두모스라는 화죠. 그러나 오르게라는 화는요 가슴속에 박혀있는 화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는 화입니다. 이 화는 적어도 이런 것이죠. 내가 시집올 때 30년 전에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 이런 거죠. 예.
너희 사촌 형이 말이야, 뭐 이런 거, 당신은 나한테 잘한 게 뭐 있어 하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얘기하고, 또 우리 성도님과 미운 관계 있는 사람 얘기하면 10번을 만나서 10번을 사과했는데 지금도 그때 얘기를 또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르게라는 거죠. 이 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막 나와요. 잊었는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와요. 이게 살인을 보는,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이름만 듣고 얼굴만 만나면 다시 치밀어 올라오는 그 증오와 미움, 저 사람은 죽지도 않고 뭐해? 막 이런 마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게 마음속에 딱 있고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화하고 점잖게 대화를 나눠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너는 살인한 자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틀림없는 분석에 의하면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80% 부부가 이 오르게를 가지고 있다. 오르게를. 남들이 볼 때 금실이 그렇게 좋은 부부인데 어느 날 한번 어떤 문제로 싸움이 딱 터지면 20년, 30년, 40년 전 하면서 끝을 모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80% 부부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오르게 있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르게 있네요. 카터 대통령 부부는요 금실이 좋기도 아주 유명한 부부라고 합니다. 70년 이상 아주 금실 좋게 아주 남들이 볼 때 화목한 부부관계로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분들 부부가 있을 때에 물어봤답니다. 아, 어떻게 우리 대통령 내외부는 그렇게 금실이 좋으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7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용서가 70%입니다. 용서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부부관계로 지내는 거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로잘린 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틀렸어요. 사랑은 10%고요 용서가 90%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세계적으로 금실이 좋은 부부인데 사랑은 10%로 유지하고 90%는 용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용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고 고마운 건 기억이 안 나고 섭섭한 거, 미운 감정이 오르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이라고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참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오르게를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풀어버리심으로 살인했다는 이런 주님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입술로도 우리는 살인할 수 있다. 입술로도.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22절이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정말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아주 경멸하고 멸시를 하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저지릅니다. 특별히 상대편보다 내가 신분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경우에 너무 쉽게, 우리도 어려운 시절 사회 초년병 시절이 있었는데 좀 직급이 올라가고 30년 직장 생활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높아지면서 저 부하 직원들한테 이 미련한 놈아 너는 일을 그따위로 하냐, 넌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워왔느냐, 이 쓸모없는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얘기했지만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그 마음에 화살처럼 들어가서 박히면 그는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뭐 살인이라는 거, 살인. 요즘에 SNS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직접 말로 하지 않았지만 글로 한 것도 말이잖아요. 얼마나 없는 말 함부로 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인격을 아주 말살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죽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야, 보이지 않는 너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글들을 쓸 때에도 이게 살인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많은 살인들을 무심코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얘기지만 지존파의 김기환 씨가 최후 변론을 할 때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자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고 너무나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그 당시 아주 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서 크레파스를 사가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들 앞에서 가난한 아이라고 멸시를 하고 그 학생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 그 학생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벌을 쓰게 했다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으면 돈 없어서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못 산 아이. 그땐 이 아이가 너무 상처가 가서 그때 이렇게 결심. 내가 세상 모든 어른들을 죽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이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폭력, 언어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에게 너 같은 놈 쓸데없어, 나가 죽어, 너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모욕을 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고 살인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육계명을 배우면서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로 죽였던가 우리 한번 깨달아지고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의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로, 글로, 또 뒤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 인격을 죽이고 멸시하고 모욕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바로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화가 납니다. 집사님 진짜 화났겠다. 집사님 진짜 화나겠다. 나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어떻게 참아, 용 안에. 내가 잘 아는 청부업자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뭐 그 정도로 진짜 뭐 악하고 잔인하고 그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한테 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화가 날지, 얼마나 보복하고 싶을지,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지 상상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보복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똑같이 행하면 우리는 계명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따위 사람 때문에 내가 멸망받아야 됩니까? 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말로 실제적으로 이 살인과 같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지 못할 때,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참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런데 3장 15절 바로 다음 절인 3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앞뒤가. 형제가 나한테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내가 미움이 가득 차고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다. 예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미워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보복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품어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까지 요청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한 형제 때문에 내가 살인할 마음을 갖고 말로 살인을 하고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막 멸시하고 죽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입술로도 글로도 여러 사람 모인 곳에서라도 이 품은 이 미움과 증오로 살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 여러분 생명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공평한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생명도 소중한 것. 어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어린아이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서양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동양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죄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의인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이해해야 내가 내 몸인데 어때?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살인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혼자 죽지 못해서 자기 자식까지 끌어안고 죽는 사람들. 자식이 자기 생명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반드시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어떤 진료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모든 낙태가 다 범죄라고 살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 큰 아이를 내가 낳기고 기르고 싫다고 그냥 끄집어내서 죽이는 이건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미워하고 내 자신을 경멸하고 내 자신을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내 심지어 내 자신을 죽게 하는 이런 것은 분명한 살인. 세상의 형법에서도 자기 자신을 죽인 것도 살인으로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죽었기 때문에 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지만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입니다. 죽인 거예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십몇 년째 쭉 보니까 교통사고로 한 해에 2천 명 정도 사망합니다. 2천 명. 그런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지난 17년 동안에서 단 한 해 1년을 빼놓고 17년 중에서 1년을 빼놓고 OECD 자살률 1위 불명예 국가입니다. 1위.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저는 이것을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살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살의 씨앗이 혹시라도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든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든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내 가족께 뭐라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피해의식과 공황장애와 가지각색 정신질환과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초라해진 내 자화상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빨리 죽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가난 때문에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죽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부도 몇 번 맞았다고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병이 들었다고 불구가 되었다고 너무나 쉽게 목숨을 내던지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예수님,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징조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계명인지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둥켜 안아서 정말 우리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소원 중에, 오늘 말씀을 증감해서 소원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요. 제 소원을 깨트리는 성도님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안고 있어요. 전 장례식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에게 하나 뭐 특별한 일이 있다면 가족 중에 누가 목숨을 잃거나 죽었을 때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냥 품에서 운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다 위로해 주고 가만히 들어만 줘도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도 이제 20대 된 이쁜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보자마자 그냥 울기를 시작합니다. 울다 가는 게 일이거든요. 그냥 오늘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어요. 목사님은 가만히 옆에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경험한 아픔이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한참 울고 있습니다. 울고 울음이 좀 끊쳤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여성도님에게 이혜인 수녀가 지은 시 한 편을 그냥 읽어주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저는 이분의 시를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조금 짧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했다고 해요.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슬픈 사람들은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 있길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오늘 법을 배우면서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살인자들을 우리가 그 위기에서 구원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생명, 여러분의 자녀도 소중하고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구도 살해하는 마음, 또 살인하는 말 하지도 말 것 당연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